배우 조인성이 김혜수와 함께한 영화 첫 촬영 당시를 떠올렸다. 12일 방송된 TVN 어쩌다 사장이에서는 김혜수, 한효주, 박영희가 알바생으로 합류한 나주 공산면 마트의 영업 8일차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영업을 마친 멤버들은 횃불을 푸는 시간을 가졌고 김혜수는 조인성에 대해 영화할 때는 몰랐는데 여기서 보니 되게 위트있다면서 우리가 영화를 6개월이나 찍었는데 그때는 정말 점잖았다라고 운을 뗐다. 두 사람은 올해 개봉을 앞둔 유승환 감독의 신작 밀수에서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던 것. 이에 조인성은 첫 촬영을 김혜수 선배와 하는데 신이 많았다. 얼굴 밖으로는 표현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안으로는 터질 것 같았다라며 너무 떨리는데 첫 촬영부터 바로 어려운 신부터 시작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초긴장 상태였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김혜수의 한마디는 조인성의 떨리는 마음을 단번에 가라앉혔다고. 그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김혜수 선배가 내 연기를 보더니 자기야 좋다 이렇게 말하셨다. 후배 입장에서는 거기서 힘이 나는 거다라고 털어놨다. 김혜수는 첫 촬영에 대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중요한 장면을 다 찍었다라며 조인성이 너무 잘해서 다음에 찍을 것까지 다 찍은 거다. 힘을 하나도 안 주고 연기를 하더라. 나는 조인성의 얼굴을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이었는데 남자 배우한테 그런 느낌을 받은 게 처음이었다라고 전했다. 특히 김혜수가 조인성에게 남다른 인상을 받은 부분은 바로 눈이었다. 그는 조인성의 눈이 되게 크고 길다. 눈이 너무 강렬한데도 너무 깨끗했다면서 연기하면서 눈을 가까이서 보는데 소름이 끼치면서 되게 좋았다. 목소리도 하나도 안 높이고 하는데 정말 많이 배웠다라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김혜수는 한효주가 사실 선배님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서 왔다라고 출연 이유를 말하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실제에 나보다 좋은 사람, 되게 어른스럽고 좋은 어른같이 많이 느끼는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어른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고 속내를 전했다. 이에 한효주는 잘해줘서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이 모습이 너무 좋은 거다라고 평했다. 서은의 프리랜서 기자 허프커리어 앱 지메일.com